조정만 하려고. 나 요즘에 잠깐 뭐 거지. 하늘님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카메라 돌아가면 또 안 되죠. 항상 그랬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비디오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하늘님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늘님 뭐 하고 계시나요? 라면 끓이는데요. 이 우드 스토브가 유니프레임의 네이처 스토브 라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아궁이가 있죠.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 넣어서 불을 피울 수 있고,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백패킹에서 좀 사용이 어려운데, 이게 그 오캠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유용하게, 큰 게 좋긴 좋아요. 큰 게 좋긴 좋은데 백패킹에서는 이제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좀. 이게 한 이 유니프레임 네이처 스토브 라지가 한 1.2kg 됩니다. 1.2kg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쿠커 받침대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 오하늘님, 요 반합은 어디 제품이죠? 반합 미군 건가요? 아닌데요. 어디 제품이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하늘님. 예. 네. 일단 그건 자막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어디 건지. 스위스 거는 거야, 아까. 스위스로 얼어진 거지. 저기요, 말씀을 좀, 불을 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하늘님, 어떤 걸 요리하시려고 하시죠?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아, 라면을 드신다고 합니다. 네. 오하늘님과 참 잘 어울리는 장작과 우드 스토브와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고기입니다. 와우, 와, 진짜. 으씨, 딱 안 되는 맛인 거야. 딱 보기에도 대단해 보입니다. 도둔살인가? 지금 갓 도축한 살치살입니다. 엉덩이 살이죠? 살치살입니다. 살치살. 우리 유령 회원님의 지인분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부위를, 진짜 보기만 해도 이거는 어디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살치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께 보시죠, 두께.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이 두께는 거의 뭐 구경하기 힘들죠. 이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두 점만 이쁘게 한번 구워서 소금을 살짝 뿌려줘야겠죠? 소금을. 네. 요게 살치살이고요. 밑에는 갈비살입니다. 네, 갈비하고 살치가 같이 붙어 있어요. 갈비하고 살치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요거를 이제 위에는 살치살 좋은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잘라주시고, 이제 갈비살을 또 옆에 있는 거를 잘라서, 아주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갈비살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썰어주신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죠?
예, 어디서 이런 갈비살을 먹어봅니까? 예, 오늘 완전히 호강합니다. 이건 기름장만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저 들기름이나 참기름 아무도 괜찮으니까 거기다 소금만. 예, 저 예. 소금 있거든요. 아, 저 소금 있고 참기름도 있어요. 제가 사왔으니까. 6.8이 온다. 네, 손질이 끝난 간입니다. 생간. 그리고 요거는 우리 대박 회원님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참기름. 참기름을 가지고 한번 찍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 일 시켜놓고 제가 먼저 먹어서 미안하긴 한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생들 오기 전에 제가. 부드러운데 아삭아삭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시중식당에서는 절대 맛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맛입니다. 네. 솔직한 평을 해주십시오. 와. 감칠맛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저는 제가 먹어본 생간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생간이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아. 드실 수 없어요? 먹을 거, 덜 거. 네? 덜 거. 쟁반. 쟁반, 쟁반. 야, 쟁반, 쟁반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걸 놔야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칼로 대충 써서 먹으려고. 파는 거 아니잖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저녁에 육회 비빔밥 해 먹어야지. 그래. 육회 비빔밥 이 정도만 치면 육회 비빔밥 되고. 신선한... 사시미로 드셔도 돼요. 지금 막 초초에 막 잡아온 거라. 손하는 분들이 없. 저는 원래 한 이 정도 썰어 먹거든요. 소금 찍어서. 근데 이제 드시는 분들은 생고기를 잘 안 드셔보는 분들은 좀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주세요. 이거 만원 정도라서 그냥 샀고.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왔다. 잠깐만. 얘를? 장모? 진짜. 인정. 들을래. 안 돼. 조끼 딱 꽂아놓고 들어봐. 어거지로 된다. 야, 이 도끼 망가져. 오늘 니가 반쪽인데 내가. 아, 하지마 좀. 왜? 어차피 슬램 쪼개둔 건 맞아. 쪼개봐 이거. 오. 나 죽여줄 것 같은데? 천천히 하는 거지. 저도 끼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또 찍어. 저쪽에만 찍어. 저희 원장님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이거가 오늘 안에 절반 갈 수 있을까요? 새벽에 보겠습니다. 어머 아 찾아낼 것 같으시나요? 예. 어, 많이 탔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나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겁니까? 네. 아, 근데 나 오늘 다 쪼개졌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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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원장님,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하면 할 수 있다. 역광이었네요. 예, 대장! 자, 한 번 하시죠. 얼굴 보면서 맘먹으면 다 됩니다. 함께해요. 이거를 아작을 내셨네요.